형, 바로 서버의 아이콘 나카. 우리 오른쪽에 있는 친구 공이 두 개가 달려있죠. 그러면 어떤 나카일까요? 네, 맞아요. 쌍봉 나카예요. 우리 친구 2000년 밀레니엄에 태어나서 밀레봉이라는 예쁜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이어서 왼쪽을 보시면 공이 한 개밖에 없는 강봉 나카 친구들도 만나볼 수 있으세요. 우리 아주 사랑싸움을 아주 예쁘게 하네요. 우리 양쪽에서 나타 친구들 모두 만나봤고요. 우리 이어서 왼쪽에 있는 바위산으로 한번 이동해볼까요? 우리 바위산에는 큰 뿔과 풍성한 가슴털을 가지고 있는 바바리양 친구들이 살고 있는데요. 우리 바바리양 친구들의 큰 뿔은 모래를 퍼서 모래 샤워를 하는 데 사용을 하고요. 풍성한 가슴털은 모래바람이 불 때 코와 입을 막아서 마스크와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바바리양 친구까지 만나왔다면 바로 대원분들의 반대편에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양, 사자라도 몸의 가로 길이 약 120cm밖에 안 되는 아주 작고 귀여운 친구들이지만 방안 와서 머리를 쿵 하고 들이받으면 약 1톤이나 되는 엄청난 힘을 발휘해요. 우리 박식이 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무플론 친구까지 만나왔으니 앞쪽으로 이동해서 친구는 대원분들의 왼쪽에서 귀염둥이 알파카 친구들이 보이네요. 우리 친구들 굉장히 춥고 높은 고산지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촘촘하게 자란 털이 특징이고요. 우리 알파카 하면 흔히 흰색 털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렇게 갈색과 검정색 털을 가진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알파카 친구들 화가 나면은 침이 뱉는 습성이 있어요. 우리 알파카 친구까지 만나왔고요. 계속해서 다음 동물 친구 만나볼 건데 어? 캡틴 무슨 일이에요? 앞으로 창문 안쪽으로 꽁꽁 넣어주시고요. 이제 슬슬 양쪽에서 코끼리 친구가 등장을 해요. 3, 2, 1 짜잔. 네, 석상이었어요. 우리 친구 실제 코끼리와 같은 크기로 만들어졌고요. 우리 이 친구들은 아프리카 코끼리가 아닌 아시아 코끼리 친구들인데요. 우리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이마 쪽을 자세히 보시면 이마가 움푹 패여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아시아 코끼리의 특징이고요. 이번에 진짜 코끼리 친구 만나러 두 번째 타운 지역인 고대신전으로 한번 떠나볼게요. 옆에 있는 대나무 숲을 지나서 멋진 캡틴의 드라이빙 실력으로 앞의 길을 따라 빙그레를 돌다 보면 대원분들의 왼쪽에서 만나볼 수 있고요. 우리 친구 부끄러움이 많아서 저기 기둥 뒤에 숨어있어요. 우와, 크죠? 우리 코끼리 친구 육지에서 가장 큰 동물 친구이고요. 우리 큰 덩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루에 먹는 풀의 양만 약 100kg 그리고 싸는 똥의 양은 약 50kg으로 엄청난 친구들이에요. 우리 그리고 저기 코끼리 옆에 똥 보이시나요? 우리 똥 한 덩어리에 약 1kg으로 저걸 50개 정도 싸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먹고 많이 싸는 친구들이고요. 우리 코끼리 코는 손이라는 말이 있죠. 다들 들어보셨나요? 네, 우리 코끼리 코에는 뼈가 없이 약 15만 개의 근육으로 되어 있어서 사람의 손처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우리 옆 동네 유명한 코끼리 친구 있으니 한번 앞쪽으로 가서 만나볼게요. 대원분들의 바로 왼쪽에서 방금 만났던 친구보다 덩치가 더 큰 친구가 있는데요. 현재 기네스북에도 등재가 되어 있는 친구이고요. 바로 세계 최초 말하는 코끼리 코시기. 우리 신나서 춤을 추고 있네요. 우리 코시기가 어떻게 말을 하게 됐냐면 코시기가 어렸을 때 코시기를 돌봐주던 최초의 탐험대장이 매일같이 찾아와서 코시기 안녕, 코시기 좋아 등의 말을 해주었고요. 우리 코시기도 탐험대장의 사랑에 보답하듯 코를 툴툴툴 말아서 사람의 이과 같은 모양을 만든 뒤에 바람을 후 하고 불어서 안녕, 좋아, 누워 등의 7가지 간단한 단어들을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 코시기가 다음에는 사랑해 라는 말을 배울 수 있게 제가 하나 둘 셋이라고 하면 사랑해 라고 말해주세요. 하나 둘 셋 사랑해. 네, 좋습니다. 우리 코시기가 다음에는 사랑해 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어서 세 번째 타운 지역인 드나븐 초원 사바나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이번에 만나볼 친구는 목이 아주 긴 동물 친구들이죠. 바로 기린 친구들인데요. 대원분들의 왼쪽에서 만나볼 수 있고요. 우와, 목이 엄청 길죠. 우리 기린 친구들 태어날 때부터 남자들의 로망인 약 180cm의 키를 가지고 태어나요.
1년에 약 1m씩 자라 다 자라면 약 4에서 5m 정도로 아파트 2층에서 3층 높이 정도 되고요. 우리 끼리 친구들 잠시 후에 다시 만나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앞쪽으로 이동해서 다음 동물 친구 한번 만나볼게요. 회원분들의 왼쪽에서 강원도의 아프리카 사자 친구들이 보이네요. 우리 동물들의 왕이라고 불리죠. 우리 아빠 친구들은 갈피가 아주 멋있게 나 있어요. 우리 사자 친구들은 하루에 약 18시간 동안 잠을 자는 잠꾸러기 친구이고요. 깨어있는 약 6시간 동안은 사냥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데, 우리 아빠 친구들은 갈피 때문에 사냥을 하기 힘들어서 주로 엄마 친구들이 하고 있어요. 우리 사자 친구까지 만나봤다면 앞쪽으로 이동해서 우리 로스트밸리에 있는 백사자 타워 한번 만나볼게요. 회원분들은 왼쪽에 있고요. 3, 2, 1, 짜잔! 네, 벽화였어요. 우리 타워의 눈동자를 보면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보일 수가 있는데, 전설에 따르면 우리 타워의 눈동자를 보면서 소원을 빌면 우리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제가 5초 드릴 테니까 한번 소원을 빌어주세요. 5, 4, 3, 2, 1, 여자친구 사귀고 계시세요. 네, 좋습니다. 우리 타워에게 소원을 빌었다면 우리 앞쪽으로 이동해서 멋진 동물 친구도 한번 만나볼게요. 자, 이번에 만나볼 친구는 대원분들의 오른쪽에 있고요. 아주 멋진 뿔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상금의 얼굴을 하고 소의 몸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일란드 친구들인데요. 그러면 사슴일까요? 소일까요? 둘 다는 아니고요. 우리 위가 4개나 있는 소과 동물 친구예요. 사슴을 닮은 소, 우리나라 말로 영냥이라고 부릅니다. 영냥이라고 부르니까 조금 더 친숙하죠. 우리 친구들의 멋진 뿔을 자세히 보시면 아래쪽부터 나선형으로 되어 있어서 위쪽으로는 일자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요. 우리 멋진 일런드 친구까지 만나봤으니 제가 약속했던 기린 친구들 다시 한번 만나볼 건데요. 우리 기린 친구가 가까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까이 왔다고 해서 손으로 만지거나 소리를 지르면 안 되겠죠. 우리 기린 친구가 놀라 돌발 행동을 할 수 있으니 꼭 예쁜 눈과 카메라 렌즈로만 담아주기로 약속해주세요. Don't touch anymore. 우리 기린 친구들 만나보기 전에 대원분들의 오른쪽에서 투어닐 패셔니스타라고 불리는 우리 엉덩이와 다리에는 가로줄무늬, 몸과 가슴에는 세로줄무늬인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사람의 지문처럼 각각 달라서 누가 누군지도 알 수 있는 친구들이고요. 이번엔 진짜 기린 친구들에게 간식을 좀. 얘들아, 구루야, 간식 먹자. 구루야, 철린아, 청룡이 온다. 청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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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간식 먹자. 청룡아, 여기 있어. 간식 있어. 일로 와줘. 고마워. 우리 기린 친구들 혓바닥을 보면 굉장히 길어요. 약 45cm의 긴 혓바닥을 가지고 있고요. 육지에서 사는 포유 동물들 중에서 개미핥기 다음으로 긴 혓바닥을 가지고 있어요. 메로. 우리 청룡이 간식을 먹을 때 혓바닥을 콧구멍에 넣어요. 콧구멍. 우리 기린 친구들 입냄새가 조금 날 수가 있는데 몸이 아주 건강하다는 친구이고요. 벌레를 쫓기 위해 입냄새가 나는 친구였어요. 자, 우리 기린 친구들까지 만나왔으니 영화 슈렉에도 나왔던 영화배우 친구도 한번 만나볼게요. 청룡아, 와줘서 고마워. 여러분들의 오른쪽에 있고요. 동키 실제 모델인 아프리카 다홍나기 친구들이에요. 우리 친구들의 등 쪽을 자세히 보시면 갈색 무늬의 털로 십자 무늬의 털이 나 있는 게 특징이고요. 우리 아프리카 당나귀 친구까지 만나왔으니 앞쪽으로 이동해서 마지막 타워 지역인 평화의 언덕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우리 평화의 언덕에는 코에 꼬리 나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누굴까요? 네, 맞아요. 호플턴 친구들이고요. 대원분들의 오른쪽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우리 코뿔소 친구들 저기 바위 아래에 들어가서 쉬고 있네요. 멋진 뿔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코뿔소 친구들 육지에서 사는 코끼리 다음으로 큰 덩치를 자랑하는 친구이고요. 큰 덩치를 가지고 있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먹이인 풀과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을 건드리지 않으면 화를 내지 않는 온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코뿔소의 뿔이 만병통치약이라는 헛소문이 펴지면서 많은 밀렵꾼들에 의해 현재는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친구들이고요. 우리 멋진 코뿔소 친구까지 만나왔으니 이번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바로 대원분들의 반대편에서 예쁜 핑크색을 가지고 있는 홍학 친구들. 우리 홍학 친구들 이렇게 흐린 날씨에 사진이 엄청 잘 나와요. 운치 있게 많이 많이 찍어주시고요. 우리 홍학 친구들 원래는 회색과 흰색의 깃털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주로 먹는 개나 새우 등의 붉은 색소에 의해서 다자라면 저렇게 예쁜 핑크색을 가지게 되고요. 또 우리 홍학 친구들 평생 동안 한 여자, 한 남자만 바라보는 로맨티스트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홍학 친구들이 서로 부리를 맞대면 어떤 모양이 만들어질까요? 네, 맞아요. 하트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로스트밸리에서는 사랑해라는 말 대신에 홍학해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 둘, 셋이라고 하면 옆에 있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홍학해라고 말해주세요. 한, 둘, 셋, 홍학해! 네, 좋습니다. 우리 홍학 친구들이 오늘 로스트밸리의 마지막 동물들이었고요. 우리 친구들에게 안녕! 크게 인사해주면서 우리 탐험을 마치도록 할게요. 한, 둘, 셋, 안녕! 만나서 반갑다, 얘들아. 우리 코뿔소 친구들 말고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만났던 대부분의 동물 친구들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친구들이었어요.